I'm moving on up. I'm moving on.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간만에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 오늘 해볼 거는 바로 축구공 리뷰입니다. 다음 달이면은 아니지, 이제 이번 달이구나. 이번 달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세계인의 축제. 뭐죠? 월드컵이죠. 어디서 열리죠? 카타르에서요. 카타르에서 열리죠. 거기서 사용하게 될 공인구 리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알리흘라? 알리흘라. 거기 나라 말이겠죠? 네. 일단은 이제 보게 되면은 이 햇빛을 받아서 그런가 되게 반짝반짝하고 색이 되게 이뻐요. 비늘 같고 물고기 비늘 느낌. 여기 보면 이런 데 이제 막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뭔가 그 ZD 찰 때 감차할 때 조금 더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더 많이 감기지 않을까 뭐 잘 모르겠고 그건 이제 뭐 알아서 보면 겉에 표면은 이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이 츠바사랑 비교했을 때 더 뭐가 막 우둘투둘해. 만져봐. 뭐 좀 다르네. 또 다른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그 작은 패널에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나라의 언어가 적혀 있는데 중요한 건 한글이 없다. 아디다스. 예, 조금 아쉽다. 예? 광고였으면 그 얘기 안 했을 텐데 광고는 아니라서 예,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쳐봐야겠죠? 백문이 불여일견.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이 츠바사하고 또 어떤 느낌이 또 다른지 그리고 얘는 또 어떤 궤적으로 또 날아갈지 한번 직접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언니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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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막 발에 달라붙는데? 어때? 오! 오! 그지? 오! 저는 달라붙지 않아? 야, 오 맞아요. 저거 츠바사랑 비교해보면 딱 느낌 와. 내가 딱 알거든? 얘는 막 공이 발에 달라붙는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딱 공인데 얘는 조금 더 뭔가 이 발이랑 공에 마찰이 생겨가지고 밀착되는 느낌? 어? 그지? 다르지? 있다. 아니 이거 진짜 달라. 있다. 패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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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맛있다. 츠바사보다 좀 더 약간 두껍게 나가는 거. 오, 그러네. 츠바사 좀 봐, 츠바사. 약발. 아. 약발. 가볍다. 가볍다. 진짜로 두께감이 다르다. 컨트롤하고. 오. 오. 아니 컨트롤 되게 쉬운데? 어때 패스해본 거 어때? 찹찹거려. 찹찹. 트래핑 한번 해볼까? 트래핑? 트래핑. 우리 지금 이 친구들 그냥 일반인 동네 축구하는 애들인데 이런 친구들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공으로 알리흘라로 도자기 트래핑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너무 많이 멀리 가면 못 잡을 것 같아. 간다. 약하게. 자, 다음 빨리. 오케이. 맛있게 먹어. 오. 나도 야, 맛있게 먹는데 아주? 맛있다. 맛있어. 발이 딱 잘라붙는다. 맛있게 먹어. 오. 야. 나오겠습니다. 네. 시마이 캡쇼. 나오겠습니다. 시마이 캡쇼. 오. 자, 한번 자 신발끈. 네, 뭐야? 씨끈이요? 네. 에이 씨발아. 맞다. 잡숴봐. 그래도 짝도 잡아. 오. 오! 역시! 세로! 일라, 알리, 일라! 네! 더스팅! 가볍게! 너무 가벼워. 오케이. 야, 근데 이 코스 할 때는 별로 안 뜨고. 나갈 때 뭔가 되게 집요하게 나가는 것 같아. 어! 오! 안돼! 엄청 커요! 아, 어때? 맛있어? 뭐야? 치마사고 어, 맞아.
무겁다. 아니 임팩트까지 별로 안 무거워. 골키퍼 입장에서는 되게 묵직하게 느껴질 것 같고. 네, 어느 것도 무거워요.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무거워. 와! 와! 근데 찰 때 임팩트 순간에 뭔가 가볍다? 근데 공은 되게 묵직하게 날아간다? 희한하다. 어때 어때? 한명 받은 거 같아. 무섭게 와요. 공이 스바더보다 크게 와요. 크게. 츠바사라 못 넣었다. 그 임팩트 할 때 츠바사는 좀 스쳐 좀 더 스쳐 지나간 느낌인데 얘 좀 긁는다. 알리을라는 긁혀. 아 이제 형님 딱 맞는 공을 찾았네. 오늘 이제 왔다. 네, 지금 한 골 들어간 거 싫어요? 박승조 스페셜. 와! 박승조 스페셜. 와! 야 근데 진짜 왜 잘 감기는 거야?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잘 감긴다 이거. 아니 그리고 방금 약간 탑스핀으로 넣었거든? 그 뚝 떨어지는데 진짜로? 네. 이게 이렇게 잘 감기니까 와. 아니 도대체 무슨 맛인데? 오케이. 이제 알리올라로 차면 들어가는 거지. 뚝 떨어진다. 과연. 오! 지렸다. 어 잠깐 한 번만 더 쳐볼래. 야! 아, 지랄 또. 아, 꼴보기 싫어. 아. 역대급 공이 아닌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되게 볼맛이 있겠다. 네. 월드컵에. 일단 오늘 그 알리헬라 차본 소감은 되게 묵직하고, 약간 잠을 감겨요. 그래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 구인구인 만큼, 저희 나라 손흥민, 또 감찰, 그리고 또 프리킥 그거 할 때 되게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센세이션 했다. 이 공 자체가 너무나 잘 달라붙고 메시 선수가 이 공으로 드리블 치면 정말 공에 접착제가 발라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발에 딱딱 달라붙고 아무튼 이 공으로 카타르 월드컵 어떻게 치르는지 너무 기대가 되고 대한민국 많이 응원합시다. 우리 마지막 대한민국 이거 하자. 따따따따 자 하나 둘 네 대한민국 너 몰라? 따따 대한민국